원주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, 과학, 기술, 분석 장비 활용 자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관내 1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약동물과 식품 관련 분석 기술 분야 등 기존 사업 참여 업체들이 자문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.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, 원주시는 이달 중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의 충실성, 사업 기반 여건, 추진 역량 적합성 등을 평가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.